자, 어떤 물품이 들어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과연 14개 물품이 실용성이 있는 건지 생존성에 쓸만한 건지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자, 플라스틱 케이스에 저도 지금 처음 열어보는 거예요. 군나고 처음 열어보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플라스틱 보관하면 괜찮아요. 그죠? 남들로 방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안 돼 있네요. 여기 고무 실링이 없습니다. 네, 실링이 없어서 방수에서 어느 정도 실내도 높진 않지만 그래도 이 홈에 맞물리게 돼 있어요. 그죠? 이 홈 들어가 있고 튀어나와 있어서 이렇게 맞물렸을 때는 네, 수밀성은 나쁘지 않다. 그렇게 대단한 수밀성은 완전 방수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내부 물품이 젖지 않도록 잘 만들었습니다. 자, 열자마자 제일 먼저 보인 게 은박 담요 보입니다. 좋아요. 그다음 서바이벌 팔찌 있네요. 서바이벌 팔찌. 서바이벌 팔찌. 그죠? 서바이벌 팔찌. 기본 나침반. 나침반 어느 정도 맞네요. 이쪽이 남쪽. 맞습니다. 남들로 기능 좀 하네요. 그 다음, 작은 파이스틸 들어있죠? 작은 파이스틸 들어있고요. 이거 호루라기입니다.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소리 잘 나네요. 충분히 호루라기에서 기능합니다. 요거는 짜가 가짜 저가의 파라 코드입니다. 이거 풀어가지고 그래도 끈을 쓸 수 있고 여러가지 어떤 상황이 대응하기 위해서 끈이 필요한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때 요거 풀어 쓰면 됩니다. 뭐 보호드릴 할 때 쓰지만 굳이 보호드릴 하지 않더라도 파이어스틸을 잘 활용하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긁개죠. 요게 파이어스틸 긁는 긁개입니다. 요거 요렇게 해가지고 긁는 용도예요. 긁습니다. 근데 이 버클 요게 부품이 방해가 쓰긴 방해됩니다. 이게 쓰려면 이거 뽑아야 되는데 이거 안 뽑힙니다. 나중에 실제 이걸 이용해서 써야 된다 그러면 이게 부러뜨리세요. 어차피 이거 뭐 그때를 위해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한 번을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가방 같은 데 걸어놓고 이렇게 예, 묶어놔도 괜찮아요. 손목으로 이렇게 차고 다니면 좀 번거로워요. 그죠? 좀 번거롭습니다. 등산할 때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불면 등산에 부를 수 있으니까 등산 같은 거 할 때는 딱 착용하고 평상시에 가방 같은 데다가 이렇게 걸어둬도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하지만 불피해야 된다. 즉 이걸로 여러분 취약이 상황에서 불피해야 된다. 이거 부러뜨려야 됩니다. 이거 안 부러뜨리지 않은 이상 걸리적 거려서 불 피우기가 골치 아파요. 쉽지 않습니다. 일단 부러뜨려 버리세요. 자, 어쨌거나 서바이벌 팔찌가 들어있습니다. 좋아요. 뭐 있냐 봅시다. 오! 후레쉬 들어있습니다. 후레쉬 좋아요. 이렇게 간단한 후레쉬인데 배터리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뒷부분 분리해서 오케이. 이건 더블 A 건전지를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나중에 서바이벌킷 안에 더블 A 두 개 있죠? 그거 구매해서 같이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케이스가 방수가 되니까 그거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상시에 결합해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성능 테스트는 제가 다음에 실제 사용하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한번 보여드릴 거고. 나쁘지 않네요. 뭐 지금 켜지지 안 켜지는지 체크는 해봐야 되겠지만 비상 상황에서 이게 볼록 렌즈입니다. 요거 뜯어가지고 깨가지고 부셔가지고 요걸로 해서 돋보기처럼 해서 불 피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도 가집니다. 요 볼록형 때문에 빛을 확대하는 용도로 지금 볼록 렌즈가 적용됐기 때문에 요거 잘 쓰면 그렇게 불 피울 수 있는 부시크래프트 스킬이 익숙하다면 최악의 경우 요것도 불 피운 도구를 쓸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이렇게 후레쉬가 들어있습니다. 배드. 요거는 물병이 있죠? 물병. 우리가만 쓰는 그 500ml 물병이, 뭐, 그런 것들. 주둥이 아래쪽 부분에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렇게 꽂아가지고, 예. 가방이라든가 허리춤에 이렇게 가고 다니는데, 실제 쓰면 걸리적거립니다. 덜렁덜렁해요, 이게. 물통이 덜렁덜렁 움직일 때마다. 실용적이진 않습니다만. 형식적으로 넣어놓은 것 같아요, 이거. 이건 뭐, 글쎄요. 이건 뭐, 실용성에서는 그렇게, 예. 좋은 거 아닙니다. 나침반이 들어있습니다. 나침반. 어떻게 해볼까? 열어봅시다. 나침반. 자. 이렇게 베젤도 있고요. 봅시다. 지금, 네. 이쪽이 남쪽이거든요. 거의 맞습니다. 자, 이렇게 돌렸을 때. 거의 맞네.
비교해 볼게요. 저 둘 다 거의 북쪽, 이쪽 남쪽이거든요. 실제로 둘 다 비슷하게 가지죠. 그 조그만 녀석도 예, 나침반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좀 큼지막하게 볼수 있는 나침반. 나침반 있다고 해서 뭐 무조건 길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만, 여기에 지도가 있다면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작은 지도 같은 거 프린트해서 내가 지금 주변에 주요 지형이 포함되어 있는 소축적 지도 같은 것들을 같이 예, 이렇게 프린트해서 넣어둔다 그러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같이 지도와 함께 어느 정도 방향을 탐지하면서 내가 대피할 장소가 그래도 근거리 있다면 충분히 지도와 이 나침반은 의미가 있다. 단순한 방위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길 찾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없는 건 낫긴 하지만 단순 나침반만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 안심하고 길을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장담할 수 없습니다. 방일나라도 여러분 지도 정치가 안돼 있으면 길을 못 찾아요. 어쨌든 뭐 나침반 잘만 응용해서 지도화 여기 넣거나 프린트해서 여러분들이 넣는다 하면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 같다. 택티컬 펜이 들어있네요. 여기는 이제 타격용. 부분이 있고 어떻게 쓰는 거야? 아, 돌렸어요. 돌렸어. 자, 이런 것들은 뭐 은박 담요 있습니다. 은박 담요 여기 종이가 있죠? 그리고 뒤에다가 하고 뭐 여기 전화번호 이렇게 넣어놓고 어디 붙여놓거나 하면 지나온 곳이라든가 하면 여분들이 어떤 전달해야 될 상황에서 메모지를 쓸수 있거든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오, 잘 써지네요. 잘 써지. SOS 이렇게 해도 뭐 연락처요. 은박 담요 일단 이 서바벨 킷에 일단 은박 담요가 들어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일단 가치는 50% 먹고 들어갑니다. 제대로 꾸려진 서바벨 킷에는 반드시 은박 담요 들어야 되는데 일단 은박 담요 들어서 일단 합격점에 50%는 주고 싶네요. 하여튼 펜잘 써집니다. 오, 부드럽게 잘 써졌는데 깜짝 놀랐어요. 사실 뻑뻑할 줄 알았는데 아주 부드럽게 잘 써졌습니다. 펜으로서 같이 있습니다. 물론 메모지 같이 따라가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여기 별도 메모지 같은 것들 챙겨주면 좋을 것 같고요. 펜 자체 성능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다음 폴딩 나이프거든요. 작은 게 아니라 큼지막하게 들어있습니다. 플리퍼, 그 다음 라이너라 방식, 폴딩 나이프가, 이 반저동인데? 이 탄성이 있는데? 살짝만 해도 탁 펴준대? 구조적으로 약간 반자동 형태. 여기서도 남집니다. 조심해야 되니까, 이게 잘못 눌러주면 팍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거 위험하고, 이런 케이스에 들어간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플리퍼 방식의 반자동 오프닝이 되는, 그립감 나쁘지 않아요. 충분히 폴딩 나이프지만 크기 때문에, 남성분의 풀그립이 가능한 구조의, 폴딩 나이프라는데, 전체적인 폴딩 나이프 길이라든가, 잠금 방식 이런 것들은 무난합니다. 물론 강제는 좋은 게 써있지 않겠죠. 이게 구성 자체가 이렇게 2만원이니까, 이건 뭐 저가의 강제가 사용됐다고 할수 있겠지만 여기에 이 폴딩 나이프에 맞게끔 작업하면 됩니다. 간단한 나무를 뭐 다듬는 건 전혀 문제가 안될것 같아요. 제가 써본 여러 가지 나이프들 경험을 비춰봤을 때 잠깐만요. 이런 나이프 이런 나뭇가지를 뭐 다듬는다? 확실히 조금 날이 잘안 세워지긴 했네요. 이렇게 뭐 나무 주변 나무 다듬어서 부조 시계를 만들 때 무난합니다. 그 다음 서레이션이 있어요. 서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면 뭐끈 같은 거 짤 때는 문제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서바이벌 상황에서 이 서레이션을 이용할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굵은 뭐 로프를 자르거나 그렇게 한 상황이 특별 상황에는 쉽지 않고 그런 로프를 자르더라도 일반 민날로도 가능합니다. 몇 번 썰어서 이렇게 자르면 잘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 개인적으로 서레이션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서레이션이 들어있으면 이만큼의 실제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 이 서레이션에 의해서 작업하는데 조금 효율성이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로프 같은 거 커팅하기엔 분명히 좋은 구조지만 다목적으로 쓰기에는 이 서레이션 이 부분은 그렇게 일반인들한테는 좋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거나 뭐
전체 날 길이는 다목적으로 쓰기에는 충분하다. 이걸로 바터닝 같은 거 하기에는 제약되지만, 괜찮네요. 유격도 없어요. 유격도. 측면 유격이 이 정도야 뭐이 가격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잠금 장치가 있기 때문에 손 다칠 위험은 상대적으로, 날, 그럭저럭 세워져 있고, 웬만한 작업하고, 뭐, 자르고, 옷 같은 거 찢어서 붕대로 쓰거나 아니면 다친 사람, 이거 옷 벗기 어렵다 하면 찢기는 좋아요. TV 뾰족하면 뾰족할수록, 그런 작업하기에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뭐, 서바이벌용 아주, 민감한 어떤 사용도 가능할 정도로, 괜찮은 구조에, 그다음 크기에, 폴딩 나이프가 들어있다. 뒷부분 이런 것들은 뭐 크게 무시해도 됩니다. 이건 큰 의미가 없어요. 뭐 벨트 커터가 들어있고 유리 파쇄력이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박스 안에 있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건 차량에 비치해둘 용도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애초 그런 거는 차량 탈출 도구로 따로 별도로 구매하는 게 좋고요. 어쨌거나 그 정도의 다목적의 폴딩 나이프가 들어있는데 크기, 디자인, 날의 어떤 구성 이런 것도 봤을 땐 서바이벌 상황에서 무난하게 쓸수 있는 거다. 오케이, 좋아요. 오. 그 다음 들어있는 것은 파이스트리 들어있습니다. 좋아요. 파이스트리. 야, 생각보다 제대로 들어있습니다. 파이스트리, 일반적인 파이스트리, 요런 저가형에 들어간 아주 작은 거, 요거보다 작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이거 거의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용도 자체가 제한됩니다. 특히 이제 레드맨의 시그널에 들어있는 그 정도의 짧은 길이, 그 정도의 파이스트리는 진짜 숙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쉽게 불붙이 어려운데, 어우, 얘는 그래도 큼직한 거 들어있습니다. 이 정도 굵기면, 오. 충분히 초보자들도 불을 좀 조금만 연습해 놓으면 불 피우는데 문제가 전혀 안 됩니다. 이건 이거 그냥 긁기도 따로 줬단 말이죠. 좋아요. 처음에 코팅도 벗겨내고 사용할 때이 표면에 녹방지로 해서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코팅 좀 벗겨내세요. 벗겨내고 긁기다 보면 이렇게 각이 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 부분은 매끄러워요. 여기로 튀기는 분이 있어요. 반대로 잡고 이렇게 튀기는 분이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잘안 붙습니다. 이쪽 부분, 각이 서 있는 부분, 여기 있습니다. 요거. 이 부분은 잘 쓰지 마세요. 어떤 분 이렇게 쓰시는데, 이거 의미 없어요. 이거 제대로 기능하기 어렵습니다. 각이 잘안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부분 쓰세요. 측면 요 부분에 약간 각이 세워져 있는 걸걸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튀깁니다. 그죠? 사용하실 때 끈을 푸세요. 이거 풀었어요. 이거 붙여있는 상태 쓰면 스트로크가 제대로 안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짧게 나오고요. 제한된다고. 활동이 제한된다고. 그래서 이제 실때 쓸 때는 이거 풀었어요. 자, 이것도 알려드릴게요, 팁. 풀었죠? 이렇게 둘이 분리하세요. 얘는 얘 나름대로 묶으세요. 얘는 얘 나름대로 그냥 여러분들 아는 매듭으로 묶으세요. 보호라인 매듭으로 한게 제일 확실하긴 하지만 얘는 나름대로 그냥 묶고 얘도 마찬가지 그리고 그냥 얘 나름대로 그냥 묶으라고 이해되시죠? 이렇게 묶어버리세요. 이렇게 만들어라고요. 두개 이렇게 같이 묶여있는 걸 이런 식으로 끝과 끝으로 분리해서 이렇게 하면 서로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요. 붙어 있으니까. 그럼 스트로크가 훨씬 더 자유롭습니다. 길게 나옵니다. 이해되세요? 훨씬 더 자유롭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이렇게 된 거. 야, 일단은 파이스트리 들어있다는 것만 해도 상당히 신경 써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봅시다. 그러니까 줄톱이 되어있네, 줄톱. 줄톱, 그렇죠. 야외에서는 톱이 상대적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자, 근데 이 줄톱은 생각보다 이 성능이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근데 없는 것보다 낫지만 그래도 뭐 나무를 조금 뭐 잘라내고 다듬을 때 톱을 사용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요거를 잘 활용하면 이 야생에서 올가미 있죠. 올가미로 쓰긴 좋아요. 올가미로 굉장히 단단합니다. 이 끈들이 있으니까 이 끈을 풀어가지고 올가미를 만든다 그러면 그때 마지막 부분 동물들한테 미안하지만 이런데 걸리면 안 빠져나오고 상처가 굉장히 깊게 만들어서 탈출하기 어려워요. 그런 용도로 쓰기에는 이 줄톱이 나쁘지 않습니다. 올가미로 얘 풀어내고 얘 이렇게 통과시켜. 요거 있죠. 아, 이거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이제 생존 상황에 쓰세요. 생존 상황에 어떻게 쓰세요? 요거 이제 밑에다가 동물이 밟을 곳에 딱 두고요. 요 부분 있죠. 요거랑 여기에 끈 이제 이런 것들 이용해서 줄쫙 해서 스프링 스네어 방식으로 잡아채는 거죠.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팍 잡아채는 거예요. 그러면 움직일수록
동물 입장에서 계속 살을 파고듭니다. 통증 때문에 잘 이제 활동 안 하고 포기하는 거죠. 멧돼지 같은 거 잡는다. 큰 동물 잡을 땐 이렇게 쓰면 되는데. 어우, 벌써 파고들자. 살, 움직이면서 계속 살 파고듭니다. 이게 톱의 역할을 하겠다. 어설프게 좀 당겼다가 살좀 떨어져 나왔어. 그런 식으로 응용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생존 상황 위에는 쓰지 마세요. 쓰지 마세요. 없는 것보다 나을 정도입니다. 이건 생존상에. 어쨌든, 이렇게 줄톱이 들어있습니다. 어, 이건 뭐야? 드라이버 있네, 드라이버. 드라이버, 씨. 뭐, 드라이버 쓸 일이 있겠냐만,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미리도 이것도 결합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십자 드라이버, 일자 드라이버인데, 이렇게 손으로 잡을 수 있게끔, 노브가 이렇게 있습니다. 딱 엄지검지 잡기 좋네. 힘 딱, 받쳐서 쓰기가 괜찮게 되어있네. 이것도 결합해 놓겠습니다. 어설픈 사이즈의 드라이버보다는, 이게 낫습니다. 생각보다 이거 쓸 일이 있어요. 일상에서도 드라이버 쓸 일이 있습니다. 뭐가 있나 봅시다. 카라비너 있네, 카라비너. 카라비너, 뭐, 이건 너무 약해서 이건 특히 쓸 일이 없습니다. 괜히 여기 장비 걸어놨다가는 이거 부러져서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없는 것보다 나은데 이건 갑자기 쓰지 마세요. 이건 비추. 계속 어디? 나뭇가지에 눈에 잘 띄게 걸어놓는다거나, 파이슬 같은 것들. 눈에 잘 띄게 걸어서, 나무에 걸어서 눈에 항상 장비가 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그렇게 쓴 용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오우. 블로우 포커가 들어있네요. 아, 이거 중요하죠. 불 피울 때, 특히 야생에서, 자연에서 불 피울 때, 블로우 포커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불을 살릴 수 있는 확률, 불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확률이,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 정말 편하고, 입으로 산소 불었다가 연기 들어 마시고, 정말 힘들거든요. 딱 어느 정도 거리 확보하고, 어우. 잘 만들어진 블로우 포커. 그다음 실제 쓸만한 기능을 가진 블루 포커가 들어 있습니다. 좋아. 오케이, 굿. 이러면 칭찬. 봅시다. 또 먹어야겠다. 이건 뭐? 아, 이건 또 숟가락. 오, 숟가락 겸 나이프 있습니다. 숟가락 겸 나이프. 뭐 혹시 여러분들 뭐 동물 사냥에 성공했다 그러면 스키닝용으로, 물론 여기 나이프가 있지만. 나이프로 동물 해체, 또 괜찮은데. 근데 막 기름기 같은 게 낍니다. 동물 해체하면 그 지방 기름기들이, 핏덩어리들이 여기 막 끼어가지고, 칼이 위생을 떨어뜨리죠. 뭐 이건 그런 용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창으로. 이 끈 풀어가지고, 나무 창 만들기도 괜찮네요. 팁이 이렇게 뭉툭해가지고, 이건 조금 취약합니다. 팁이 좀 뾰족했으면 좋을 뻔 했는데. 팁이 좀 뭉툭해. 창으로 만들 수 있고, 뭐, 스키닝용 칼로 쓸 수 있고, 비상용 숟가락으로 쓸 수 있고, 그 다음, 이게 호루라기 있네? 잠깐만. 아, 호루라기가 그렇게 성능이, 얘보다 안 좋습니다. 얘가 더 성능이 좋아요. 얘가 더 낫다. 얘는, 호루라기는 그냥, 혹시 얘 분실했을 때 쓸 정도로, 세게 불면 막힙니다. 살살 불어야 돼. 성능은 얘가 훨씬 낫고, 뭐, 없는 것보단 나을 정도? 여러분들이 직접 호루라기 만드는 것보다는 나은 정도입니다. 직접 호루라기 만드는 건 낫지만, 성능에 대한 부분에서는, 하여튼 숟가락 겸 다목적 나이프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 카드 툴이 있네요, 카드 툴. 11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카드 툴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눈에 띄게 쓸만한 거, 야생에서는, 아, 파이어 스틸 스크래퍼. 얘를 잘 못 쓰신 분은 얘의 칼날 부분, 어차피 이게 대충 쓰여져서 이게 제대로 지금 날도 좀 잘 안 쓰여있어. 이걸로 그냥 여러분들 파이어 스틸 긁기로 쓰십니다. 어우, 씨. 파이어 스틸 긁기로 쓰려고 했는데도 이게 너무 무뎌요, 무뎌. 애초 칼로도 쓰기도 어렵네. 안 긁혀집니다. 이게 뭐, 이거는 뭐,
뭐 쓸데가 거의 없네 이렇게 되면. 얘는 뭐 의미 크게 부여하지 마세요. 총 요렇게 해서 14가지 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열셋 14, 총 14가지의 물품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는 남들 의미가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 거의 있으나 마나한 물건도 있어요. 하지만 2만 원대 가게에서 용도 물품 구성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생존 우선순위를 고려한 티어를 고려한다면 남들 의미 있는 물품들은 일단 여기에서 치안 유지 관련된 은박담요 무조건 이것은 포함되어야 되고요. 생각보다 후레쉬 굉장히 중요합니다. 후레쉬. 예, 특히 야간 같은 상황에서 안전을 확보하기도 하고 신호용으로 쓸수 있기 때문에 후레쉬 들어간 거 굉장히 좋게 평가할 수 있고, 진짜 쓸만한, 남들 쓸만한 예, 나이프 툴 굉장히 중요합니다. 툴도 잘 갖춰져 있고, 오, 파이스틱 불필수 도구 파이스틱, 그다음 블로우 포커 이렇게 세트. 얘와 얘 있어도 무조건 살아남아요. 그죠?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또 부수적인 역할이고, 그리고 우선도를 따지면 뭐얘 하나 정도 끈이 있으니까 요렇게 여기에서 14가지 중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가지는 남들로 가치 있습니다. 요것만 따지고 박스만 하더라도 남들 2만 원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개별적으로 산다 그러면 예, 그 정도 돈을 실제로 지급할 수 있고, 나머지 약간 부수적인 부분이지만 뭐 쓰려면 쓸 수는 있다. 하지만 제가 만약에 서바이벌 키스 구성한다면 얘들을 좀 다른 걸로 바꾸겠지만, 이미 기성품으로 판매된 거에서 이 2만짜리 세트에서는 요것만 잘 갖춰주더라도 충분히 생존성에 대한 부분에 도움이 된다 라고 판단됩니다. 자, 간단하게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2만짜리 서바이벌 키스를 제가 한번 구성품을 한번 봤고요. 다음에 좀 악천후에 가까운 날씨에 과연 이 물품들을 어떻게 쓰면 좋은지, 그다음 거기 이 물품의 장점과 단점들 쓰면서 오늘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서바이벌 킷 소개해 드렸습니다.